네, 안녕하세요. 비드비입니다. 오늘은 700억을 들여 만들었다는 훅구장에서 팀 에코시스와 레인저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회 건너뛰고 세월 좋게 지나가는 저 배달 오토바이를 시작으로 레인저스의 2회 공격, 원아웃을 주자 1, 2루에서 시작합니다. 점수는 2대0. 레인저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번 타자 최인우 선수가 엄청 높게 들어오는 공을 피합니다. 이날 에코시스의 첫 번째 투수 주재민 선수가 많이 흔들렸는데 거의 오뚜기 수준으로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을 던지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이 높아요. 네, 이날 전체적으로 심지어 제구가 되지 않으면서 공이 높은 쪽에 형성되었습니다. 자, 주자 들어왔죠. 점수는 레인저스 다시 한 점을 보태면서 3대0이 되었습니다. 원아웃의 만루의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투수 와인드업 공을 던집니다. 모처럼 괜찮은 제구의 커브볼. 평범하게 유격수업으로 돌면서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에 더블아웃을 기대하기는 좀 모자랐죠. 네. 이날 그 초반 에코시스 투수의 공이 레인저스 타자들의 빠따에 걸리면서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었는데요. 투수가 결코 실력이 없는 투수는 아니었는데 또 결코 실력이 뛰어난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2회 추가로 3실점을 하면서 이닝을 마무리하는 모습. 2이닝 5실점의 투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2회만 시작되었습니다. 에코시스. 99번의 타자. 네. 자, 레인저스의 툭 던진 공. 세심하게 때려냅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이날 3루수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여유있게 원아웃. 그리고 다음 타자가 2루타를 치고 나가면서 원아웃의 주자 2루. 하지만 이때 삼진이 나오네요. 저는 저런 공 참 던지고 싶어요. 이 그 막 빡빡 꽂힌 그 패스트볼보다는 이게 아리랑 볼인지 커브볼인지. 네. 3루수. 하지만 송구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에코시스 마침내 득점의 기회를 잡는데요. 기다린 표정들이 보이죠? 자, 득점의 찬스. 이야, 공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런 거 갖고 싶다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 이게 에코시스 안 좋습니다. 3회 들어서 또 위기가 옵니다. 점수를 내주게 생겼죠. 게다가 이게 뭡니까? 이 700억짜리 흑구장의 바운드가 고급진 까닭이었을까요? 공을 더듬으면서 한 점을 또 내줍니다. 6대0. 팀의 표정. 안 좋죠. 네, 6대0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결국 투수 마운드 내려가고요. 네, 주재민 선수 내려가고 서보민 선수 올라왔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더 나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 83kg! 야, 이 92kg까지 던질 줄 아는 저보다는 조금 덜 파이어볼러입니다만. 네, 이렇게 내야 땅볼을 잘 유도하면서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 보수적인 판단으로 홈보다는 1루로 던져서 아웃카운트를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나 그 틈의 점수는 이제 7대0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사실 이 정도는 좀 힘들어요. 이제 힘듭니다. 네, 잘 쳤습니다. 네, 캐쳐 오시는 분도 이날 날이 그냥 얼마나 더운데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점수 8대0. 힘들죠. 네. 높이 떴습니다. 3루 아니 외야. 그렇죠. 힘겹게 잡으면서 3회초가 지납니다. 자, 그러나 3회 말 에코시스 반격. 네, 이제는 시작됩니다. 촬영하는 저희도 사실 루즈해질 뻔했는데 여기서부터 힘을 좀 내요. 네, 나이스한 강한 타구가 3루를 뚫습니다. 이게 아저씨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몸이 좀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대 젊은 애들처럼 막 이렇게 혈이 빨리 안 돌아요. 네. 자, 마침내 첫 득점. 네, 8대1에서 오! 네. 와, 이게 뭡니까? 네. 야, 훌쩍 뛰어 올라갔고 아저씨 김연아 같은 느낌으로 아웃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레인저스 팀 강합니다. 네. 그러나 에코시스의 기세, 유나킴 아저씨의 호수배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곳에 타구를 때려냅니다. 주자 불러드리면서 점수는 6점 차. 네. 조금씩 따라가는데요. 높은 공 여지없이 때려내죠. 이 눈높이로 들어오는 공이 참 방망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프로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런 공 아니면
대개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안타를 끌어내는 확률도 높습니다. 아, 이 5점차까지 따라가는 에코시스. 네, 엉덩이 살짝살짝 흔드는 거 보이셨죠? 네, 신이 났습니다. 미묘한 배번에 69번 김성민 선수가 쳤습니다. 공이 덜덜덜덜 굴러갔고 1루를 지나고 그 틈에 2루에 있던 주자 3루 베이스를 지나서 홈인. 아, 4점 차까지 따라가죠. 네, 게다가 원아웃의 만루 상황. 네, 쳤습니다. 아, 근데 포수로 높게 뜬 공. 어? 이게 뭔가요? 네, 어, 일부러 잡지 않습니다. 아, 노련하네요. 아, 결국 3회 더 이상의 추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에코시스. 다시 한번 잘 맞고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겠죠. 네. 나이스! 아우, 저 이 숫자 너무 좋습니다. 69. 69. 이어진 타자. 네. 나이스! 83킬로짜리 직구. 저보다 떨어지는 직구. 또 다음 타자. 어우, 하지만 무브먼트가 상당하죠. 네, 수비가 침착하게. 그렇죠. 아우! 아. 좋습니다. 아, 네, 이분 파이팅이 아주 좋았어요. 자, 에코시스의 마지막 공격 시작됩니다. 아, 23번 배번의 타자가 지금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네. 아, 네, 걸렸네요. 이게 그. 안 좋습니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사회인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 살 확률이 꽤나 높아요. 네, 공이 빠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주자 2, 3루 상황. 네, 지금 제 얼굴에 잠깐 날파리가. 자, 네, 4점 차의 상황. 주자 2, 3루의 상황입니다.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빠른 타구가 3루수를 꿰뚫습니다. 아, 이날 여러 차례 호수비를 보여줬던 3루수의 글러브를 빠져나가면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아, 상상이나 했을까요? 네, 불과 3분 전만 해도 8대 0이었었는데 말이죠. 네, 레인저스 심각해졌습니다. 네, 에코시스 조금만 힘을 내면 좋겠는데. 아, 네, 이게, 네. 아,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는 3루수가 3루수가 참 좋아요. 네. 자, 이제 영상이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이만 아프겠죠. 이 선수가 에코시스의 마지막 타자로 아름다운 투수업 땅볼 그리고 전력 질주를 보여주면서 이번 클립의 엔딩 포인트를 찍습니다. 잘 따라갔습니다만 마지막이 살짝 아쉬웠던 에코시스와 수비력이 돋보였던 레인저스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그리고 프로동네야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PDB의 사회인야구 하이라이트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